뇌피셜 배구 돌팔이입니다.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치러졌지요. 세트스코어 3-1로 핑크거미가 낙승을 했다. 이렇게 시합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3-0을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도로공사의 저항이 매우 거셌던 것이었습니다. 1세트가 박빙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핑크거미가 경기 감각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는 시합을 해야 감각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세트, 3세트를 낙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세트는 쉽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도로가 3세트를 가져가고 4세트를 또 어떻게 가져오고 이렇게 됐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승부가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체력과 부상 이슈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정규리그 후반부터 5-6라운드부터는 계속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리그 일정이 빡빡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무래도 저하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자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는 체력과 부상 이슈가 도로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했죠. 아파트가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너무 주전 위주의 스쿼드를 구성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저하됐고 그래서 도로공사가 유리해서 2-0으로 이겨서 챔프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핑크고미는 상대적으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고 나서 마지막 시합에 올 백업 멤버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주전 멤버들이 2주에 가깝게 완전히 휴식을 했기 때문에 부상 부위 같은 경우나 통증 부위 같은 경우도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그리고 체력도 보충을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도로공사는 쭉 리그 끝까지 승점 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까지 아무리 2차전에서 끝냈다고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사력을 다해서 시합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챔프전 때 나오는 말이 휴식을 통한 체력을 비축한 1위 팀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플레이오프를 치른 2위 팀이나 또는 3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올라와서 경기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만은 체력이 유리하죠. 왜냐면 경기 감각은 한 세트만 이렇게 시합을 해보면은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배구로 먹고 사는 그런 프로 선수들이고 수많은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게다가 요번에는 핵심 전력 중에 핵심인 이제 배천이 감기 몸살이 이제 심하게 걸렸죠. 그래서 중간중간 얼음으로 열도 내리는 장면도 포착되고 배천 특유의 화이팅으로 주변 팀원을 북돋는 그런 애티튜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배천이 항상 뭐 한박 웃음을 짓고 시합을 하는 사람인데 고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컨디션이 얼마나 저하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클러치 박도 그 시합 중에 공식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가지고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세트에 핑크거미가 아직 경기 감각이 정상이 아닐 때 그래도 거의 대등하게 듀스로 뭐 27-25까지 갔었으니까 정말 끈질기게 잘하면은 1세트를 승리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만큼 따라 붙었지만은 아쉽게 1세트를 내줬죠. 그런데 1세트에 모든 심신의 그런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고갈이 됐기 때문에 2세트에 7-0, 8-1 이런 정도까지 점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민 도련님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주전을 다 뺐죠. 클러치박도 빼고 문가든도 빼고 뭐 이윤정도 잠깐 빼고 안예림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력을 아끼고 3세트에 휴식을 준 상태에서 3세트에 투입을 해서 이제 3세트를 또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또 3세트에 25-23으로 이겼는데 그때 또 모든 것을 또 갈아 넣어서 3세트에 임하다 보니까 4세트 때 또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4세트도 좀 지고 그렇다고 4세트 때 또 주전을 또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체력과 부상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요인은 세타 대결에서 핑크거미는 복동 이원정이 주전이고 퀸다솔이 백업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퀸다솔도 상당한 시간 동안 주전 경험이 있고 챔프전 경험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둘을 번갈아 가면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타 옵션이 이제 두 명이 있으니까 박본단자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조금 한 세타가 안 풀리면은 이 세타를 집어넣는다든지 세타가 체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번 시합 같은 경우도 이 원정이 체력이 좀 약간 떨어지고 약간 흔들릴 때 퀸다솔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살짝 이제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됐었습니다. 아 이번에 확실히 그 퀸다솔이 지난 리그 마지막 두 시합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또 회복해 팬들에게 인기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 퀸다솔이 중간에 교체에 대해서 투입되니까 환호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 그래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두 개의 세타 옵션을 가진 것에 비해서 반면에 도로공사는 유교 세타
2차가 유일한 옵션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안예림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잠깐 휴식 주는 거,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비지 타임 이럴 때 넣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안예림이 중요한 시합을 이렇게 이끌고 갈 만큼의 중견급 레벨에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유교 세타가 흔들리면은 대안이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덩 이원정 오기 전 핑크거미의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고은이 FA로 나가지 않고 남아있었다면은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은 이제 너무 지나고 나서 너무 오래전에 지난 얘기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고은을 잡았어야 돼요. 너무 이윤정 1원 체제로 간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자, 근데 그건 뭐 지난 얘기니까 어쩔 수는 없고, 게다가 유교세타 입장에서는 멤버들이 다 이게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컨디션이 전부 다 전 멤버가 저하가 돼 있으니까 세타 입장에서는 공격 활용 자원에 너무나 한계가 극명했습니다. 아웃사이드 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줘도 안 되고, 미들 쪽에도 뭐 속공이 안 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뭐예요? 캡벨 몰빵을, 캡벨도 정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는 믿고 올릴 수 있는 게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캡벨 몰빵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상대편에서는 캡벨만 막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다른 팀들이 도공을 만났을 때 지는 이유는 일단 서브로 줬는데 리시브가 난공불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디시사이드 갤러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게 도공의 2인 리시브 체제가 과연 개성이냐 아니면은 기형적인 시스템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 성공적이었죠. 예,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왔고 그동안도 성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이렇게 식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그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2인 리시브니까 두 명 중에 한 명만 리시브 효율이 저하돼도 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가든 리시브 효율이 오늘도 낮았습니다. 시즌 5라운드 때랑 비슷하죠. 시즌 6라운드 때는 문가든 리시브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핑크거미를 셧아웃으로 이길 수가 있었는데 5라운드 때는 문가든이 흔들렸잖아요. 효율이 28%였으니까 문가든 평균이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매우 낮았죠. 리시브를 흔드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디그는 24개로 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팀 최다 디그는 란리베가 32개를 했어요. 성공률이 97%였고요. 그래서 수비 대결에서도 란리베가 하드캐리를 했다. 물론 상대방 체력이 약해졌으니까 공격이 약했죠. 그런 점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디그력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목적차를 많이 받은 문가든이 20%대 효율이었으니까 흔들렸다. 그런데 면팀장도 22%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리스브 효율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면팀장은 보통 20-30%대였어요. 좀 잘 못할 때는 20%, 좀 잘할 때는 30%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안 좋은 리시브에도 어떻게든 세터가 공을 대충이라도 공격수 근처로 올리고 그러면은 또 그 안 좋은 공을 공격수들이 득점으로 해결하는 거, 이런 거가 연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핑크팀은 면팀장이 20%대로만 버텨줘도 복덩이가 퀸다솔이 대충 공격수들 근처로 올려주고 그러면은 삼각편대가 꾸역꾸역 해결을 하고 요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리시브 불안의 핸디캡이 좀 덜하다는 거죠. 예, 약간 덜합니다. 근데 반면에 유교 세타는 항상 이제 그 평균이, 최리의 리시브 평균이 60%대, 문가드는 거의 50%대 이렇게 되니까 좋은 리시브가 올라오는 거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시브가 가끔가다 불안해지면은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하니까 토스가 불안하고, 토스가 불안할 때 공격수들이 그래도 클러치박이라든지 캡벨이라든지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극복을 해왔던 것인데, 오늘은 뭐 배천이라든지 컨디션이 너무 저하가 돼 있으니까 해결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1세트 3세트 때는 해결이 좀 돼서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이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승패를 가른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월드킴의 이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자, 1세트 2세트 때를 보면은요, 도로공사의 수비 대형 포메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든 킴만큼은 막겠다, 약간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한 놈만 팬다 이런 것처럼 다른 옵션을 포기하고 옐레나나 면팀장을 막는 거를 포기하더라도 킴을 막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 쪽으로 캣벨이나 또는 클러치바 이렇게 고신장인 사람들이 블러킹을 하고 문가든이나 이렇게 디그가 좋은 사람들이 킴의 대각선 수비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이죠. 만약에 옐 킴이 둘 다 찍을 때 같은 경우 킴 쪽으로 장신 블로커를 투입하고 옐레나 쪽으로 좀 신장이 작은 문가든이 있다든지 또는 세타가 있다 유교 세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디어데이 때 킴을 막 안고 다른 선수들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예,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귀여운 이제 거짓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작정하고 그냥 미디어데이 때 말을 완전히 안 지킨 그런 면이 있었고 강성현 감독이 킴을 집중 마크해가지고 신경전을 해가지고 킴을 화나게 해서 평정심을 잃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작전을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공격이 안 풀리니까 킴이 이번 시즌에서 화내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 시합에서 가장 큰 화를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게 이제 옐레나가 저렇게 안 풀리면 저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킴이 달래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거꾸로 됐죠. 예. 옐레나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 멘탈을 잡아주는 모습.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힘들 때. 자, 그런데 이제 문제, 그게 잘 먹혀서 킴을 잘 막았어요. 킴만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놔두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옐레나와 면 팀장의 쌍포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득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1, 2세트를 내주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세트부터는 옐레나를 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킴의 점유율과 성공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도 어찌저찌해서 3세트를 도로공사가 세트 스코어를 가져가게 되니까 요 작전을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4세트에도 옐레나를 주로 막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옐레나 성공률이 조금씩은 떨어지지만 이제 월드킴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다 보니까 4세트도 월드킴의 활약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승부였다. 예, 명승부였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라든지 이 4세트의 그런 점수를 보면은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는 일방적이었지만은 그 도로공사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중꺾마. 그게 굉장히 악재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투혼을 보여준 게 훌륭한 시합이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그 중간이었으면은 사실은 주전들을 다 조금 벤치로 불러들여서 휴식을 주고 이러는 게 맞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챔피언 결정전이니까 그거를 휴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요번에도 이제 본 게 도로공사도 선수층이 얇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타뿐만 아니라 클러치바카하고 문가든이 빠졌을 때 이해담 김세인 요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업 멤버가 그런 어린 선수들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선수 풀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2차전 금요일에 2차전 있잖아요. 그때도 상황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배천이랑 클러치박은 뭐 감기 몸살 같은 게 좀 회복이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체력 저하 이슈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감기가 잠복기인 다른 멤버가 2차전 때 감기에 걸려서 올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됐던 인플루엔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감기가 됐던 간에 그 팀 내에서 추가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2차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삼산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타지에서 이렇게 그 본인들의 편한 숙소가 아니라 임시 숙소에서 계속 좀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좀 있고 훈련도 좀 불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2차전은 정말로 셧아웃으로 핑크거미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도로공사는 엄청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파트 팀을 형광좀비 뭐 이런 애칭으로 부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도로공사야말로 진짜 좀비거든요. 거기는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핑크거미가 이제 방심을 해서는 일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요 정도로 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뇌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